자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모두가 잠든 새벽 한 아파트에서요 의문의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. 밖에 나가보니 천둥 번개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새벽이요. 나 뉴스를 보는데 와랑스러나더라고요. 이게 천둥 소리인가 하고 저 뒤 창문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봤더니 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. 미로 딱 치는 거예요, 돌로. 그리고 맞다고 했더라고, 하나가. 하나는 하얀차 저기서 막 삐삐대 울고. 걱정했었죠. 어제 전에가 또 할까 했더니 추가적으로 저거 못 늦을까봐 걱정이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다른 차도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벽에 갑자기 뭐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. 네,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옹벽이 있는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옹벽이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무너졌다는 겁니다. 이 옹벽의 높이가 무려 20m가량 된다고 하는데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. 이 사고로 옹벽을 감싼 콘크리트 블록 일부와 또 토사가 아래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. 밑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겠죠. 입주민 승용차 9대가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나마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. 새벽에 온라인상에도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이 주민인 것 같아요. 글쓴이가 갑자기 새벽에 주차장 차를 빼달라는 아파트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. 보통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하면 개인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개인 전화를 안 하고 이 아파트에서 전부 다 주민들 들을 수 있게 안내 방송을 하지 싶어서 나가봤더니 소방차가 와 있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완전 아수라장 상태였다고 하고요.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더니 옹벽이 저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이 옹벽이 무너졌다니까 이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자, 이 황당한 붕괴 사고는 왜 일어난 걸까요? 그래서 저희가 이 방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2월 15일부터 3월 한 말까지는 해빙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10도씨 이상 나는 날들이 좀 많아서 얼렸던 구간이 순간적으로 해동되나서 위험이 좀 증가했고요. 최근에는 이제 비하고 폭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투명한 공간으로 물이 많이 침투되어서 사면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옹벽이 무너진 게 무슨 뭐 태풍이나 뭐 그 홍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날씨 때문이라는 거잖아요. 네, 일단은 날씨가 주 원인이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건데 뭐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비도 좀 많이 왔고요. 그리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겨운에 얼었던 그 지반이 좀 약화되면서 붕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. 또 지난 19일 충북 청주에서는요. 3m 높이의 석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래서 토사 50여 톤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청주 전역에 이제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되기도 했었는데요. 이건 역시 이제 해빙기에 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균열이 생긴 옹벽 또 석축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 날씨가 풀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데요. 이 해빙기에 또 조심해야 할 사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. 낙석이나 산사태 등도 조심해야 되거든요. 최근 3년간 2, 3월 해빙기에 낙석, 산사태 등으로 전국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. 그 밖에도 해빙기 도로 파열 현상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니까 그 차량 운행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소방당국이 해빙기에는 축대라든가 옹벽 이런 데를 항상 이렇게 자주 살필 필요가 있고 낙석 주의 구간에서는 운전자들도 서행 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해빙기를 맞아서요. 우리 주변에 혹시 취약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